뭔가 이런 이렇게 뭔가 이런 이렇게 정말 떼창 넣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. 아, 우리 울보 어떡하니. 정말 별이가 얘기를 해주네요, 이 기분을. 예.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이런 감동을 또 못 느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이제 저희도 여기 무대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.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.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게 너무 느껴져서 노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그 울컥울컥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그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막 무대를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. 아,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또 울컥 가더라고요, 저는. 느낌이 완전 다르다. 점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어치인 것 같아요. 우리 그 67번 분도 계속 눈물을 네. 문별 씨 눈물 보일 때도 같이 지금까지도 지금도 눈물을 닦고 계세요. 예. 본인에게서 좀 마마무가 좀 큰 의미인 것 같은데요. 아, 예. 아 네, 제가 좋아한 지 이제 처음 입덕한 지 4년이 됐는데 어려운 거나 그런 것도 휴지라도 갖다 주고 싶네요. 그래요. 예, 아유 서러우네 서러우로 이쪽으로 가 안내를 좀. 아, 또 직접 가시는 거예요? 안아줘요 따뜻하게. 아유 어떡해. 네. 저 선수건은 강호동 씨 건데요. 저 선수건은 강호동 씨 건데요. 어디까지 돌아갈까요, 저 선수관이? 일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선수관 가져온 것 같아요. 참 잘한 것 같아요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